네, 아까 제가 왜 행복할까요? 문자를 좀 보내달라고 했었죠. 4262님이 그냥 좋으니까, 아니면 걸그룹들을 볼수 있어서. 아, 뭘까? 대한민국 군인이라서? 네. 3505님, 봄에 진행하니까 청취자들의 애틋한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거죠. 9870님, 보이스메일 때문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저랑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네. 7435님, 정우 씨를 사랑하는 팬들과 매일 2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이죠. 6805님, FX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흥! 네. 0120님, 사랑스러운 동욱, 진욱, 욱브라더스와 함께하니까 행복하지 않을까요? 7589님, 예, 이건 다른 문자군요. 정훈 DJ님과 같은 노래 듣고, 같은 주제로 생각하고 있는 지금이 너무 감동이에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그렇죠. 제가 뭐, 저는 이것저것 요즘. 아, 그리고 하나 더. 1977님. 이건 또한줄더 채요? 아니, 좀 일관성 있게 좀 보여줘. 내가 헷갈리잖아, 지금. 네, 1977님은 한줄더 칩니다. 아까 전에 소개 못 해드렸던. 난 요즘 라디오 때문에 행복하다. 요즘 반 배치 시험 공부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응원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뭐, 반 배치 시험이 뭐, 이렇게 성적에 따라서 반, 이렇게 어떻게 배치가 되는 시험인 것 같은데, 잘 보면 좋겠지만, 뭐, 뭐가 끝나는, 결정되는, 그렇게, 예, 완전 뭐, 이렇게, 예, 최후에 웃는 사람이 웃는 거겠죠. 지금 걸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아, 3505님, 보이스메일이랑 정훈 DJ 때문에 행복해요. 오늘, 아니, 날마다 중요한 일. 네. 정훈 씨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정훈 씨 목소리 필청 중. 8237님, 지금이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최고는 목요일 날. 좋아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 행복은 두 배가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행복한 거는요, 뭐랄까. 어떤, 그런,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전에, 예, 전 부대에서는 참 주말에 이렇게 TV를 보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장난치면서, 어떤 이런 거에서 또 훈련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우애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참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참, 처음에는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솔직히 했었지만, 지금 또 여기 와서는 어떤 이팬 여러분들과 한참 못 만났었는데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혹은 공개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참 행복해지고, 군대라는 게 죄송합니다. 군대라는 게 저는 와서 많이 부담도 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와서 배우고 가는 것도 참 많고 행복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서, 그거 자체가 그냥, 예, 행복한 것 같아서, 예. 그 얘기를 참 말하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 듣고 보니까 정리가 되는군요. 네. FX 때문은 아닙니다. 네. 자, 노래 들을까요? 네. 이수영의 서로가 서로가 아니면 안될때 듣고 오겠습니다. 2월 2일 정훈이의 다이어리. 이화열님의 파리지행 중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가진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거나 미지의 세계로 훌쩍 떠나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어떤 이는 그런 생각을 비현실적인 꿈으로 흘려보내고 다시 일상을 꾸려나가기도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내 마음속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삶에 있어서 고유한 즐거움이란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네, 한 번쯤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게 새롭게 그 시작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또 실행에 옮기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저도 제 마음속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2월 2일 화요일 김정은의 보이스메일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소영, 구성 송영주, 이용산, 기술 반성주, 그리고 진행의 김정은이었습니다. 자,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끝으로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꿈에서 다시 만나요. Just a moment, wait.